하이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비바리움이라는 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육케이스, 렉사육장, 채집통 이런 거에 많이들 생물을 키우는데, 그렇게 키워도 생물들이 잘 자라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서 키워야 되지 않냐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바리움은 자연환경을 이 사육케이스 안에 구상을 해서 꾸며주고 거기 안에 생물을 키우는 건데, 그거를 직접 꾸며보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쁘거든요. 아, 이것은 바로 곤충 하모니입니다. 아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피곤하던 건데 아직도 자랑스럽다. 이거 잘 있죠? 언젠간 페루 가서 잡을 겁니다. 영업 종료하고 이제 손님 없을 때 지금 작업하는 거거든요. 아 여기 계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작가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지금 곤충하모니에서 비바리움이랑 뭐 팔로다리움 뭐 여러 가지 익히 관련된 걸 만들고 있는 서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서희 씨인데 이거 서희 씨가 맞는 거잖아요. 야 이거 딱 그냥 앞에 계셨으니까 바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야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보세요. 정말 이쁘지 않나요? 실제로 자연에서는 이렇게 정갈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끼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지저분하게 낙엽 썩어서 문드러진 거 막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자연환경처럼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야 이게 보면은 저는 이게 진짜 좋아요. 여기 이제 물이 있잖아요. 이런데 청개구리도 키울 수 있고 심지어 구피도 키울 수 있는데, 이따가 한번 생물도 넣어 볼게요. 개인적으로 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서희 씨, 네. 이게 비바리움이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뭐죠? 비바리움은 살아있는 뭐 이끼나 식물 그리고 뭐 자연물 같은 재료들을 사용해가지고 구성을 해준 다음에 이제 생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형태를 보통 비바리움이라고 합니다. 아 보면은 사육 환경도 엄청나게 크고 이런 거 TV 옆에 이제 거실 옆에 두면은 진짜 일명 간지, 아 간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물도 뚝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도 사육장이 있어요. 아 여기는 벌써 생물이 들어가 있네. 여기 뷰티풀 만테라 프록이라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트 프록이거든요. 어디 갔어? 지금 네 마리 들어있는데 지금은 네. 좀 숨어있네요. 아 숨어있는 거죠? 아까 나와있던 것 같았는데 아까 한 두세 마리 뛰어 여기 있다. 아 들어갔어요. 아 여기 숨어있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데 나무틈이나 돌틈에 숨거든요 얘네가. 제가 오니까는 곳에 숨었는데 이따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진짜 장난감 같이 이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작가님,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사육장 이쁘게 꾸몄는데 여기 네. 지금 생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생물을 넣어서 키운다면 이 사육장에는 어떤 게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사육장에서는 뭐 물고기도 키우실 수 있고 뭐 도마뱀이나 뭐 도룡뱀이나 뭐 여러 가지 생물들 키우실 수 있고요. 아. 지금 아직 생물이 안 들어있는 이유가 지금 이 사육장을 이제 만든 지 한 달 정도가 이제 됐어요. 이제 생물을 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식물이 자리 잡는데 기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좀 생물을 저도 넣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육장은 제가 전에 구피천에서 잡아온 구피들입니다. 아따마 이쁘죠? 얘네들을 좀 넣으면 좋겠다. 이 친구는 일본 파이어벨 뉴트인데 얘는 수심이 좀 얕으니까 얘는 그냥 넌 여기 살아라잉. 그냥 잡혀라잉. 잡혔죠? 작가님 이거 몇 마리 놓을까요? 다섯 마리 정도 놓을까요? 저 수컷만 세 마리 잡혔으니까 안컷 좀 잡아주세요. 자 이게 진짜 비바리움은 이런 재미도 있어요. 오 한 마리 잡으셨네. 너무 많다. 우선은 붓고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리움은 이렇게 관상용 가치도 있지만 이렇게 생물을 넣어서 또 보는 재미도 있어요. 자 우선 투입을 했고요. 어따 바로 왔죠. 오케이 투입 완료. 여러분 몇 마리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좀 많이 넣었어요. 한 7마리 8마리 들어가 버렸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유트예요. 엠페럴 유트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히말라야 유트. 얘도 한 마리 놓을까요? 네. 제가 놓을게요. 아, 너무 귀여워. 얘네들은 이제 물 속에서 살아가는 애들이 아니라 이제 유트가 되면서 이제 완성체가 되면서 육지에서 살아가거든요. 너무 귀엽다. 그래, 너 여기 있어라. 알아서 자리 잡고 살아갈 겁니다.
진짜 엄청 귀여워. 저는 히말라야 유트도 귀엽지만 전 개인적으로 앰플앤 유트 짱. 얘는 이제 냉동장구벌레 이런 거 먹이고 실지렁 이런 거 먹이고 심지어 사료도 먹습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육지, 수생, 반수생으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이 유트까지 넣었는데 제 생각에 여기 위쪽에도 뭘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타이거렉 한 마리 넣어볼까요? 아, 얘도 진짜 귀엽다. 근데 저 사육장에 이제 일반적으로 청개구리 넣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야, 일어나봐.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번식된 개구리입니다. 오, 다리 되게 이쁘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넣고 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연환경. 우와, 이거 진짜 자연이다. 여러분 촬영 찰칵. 아마존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오반가? 이렇게 넣고 사육을 하면은 이 생물들이 똥을 싸잖아요. 물고기도 똥을 쌀 거고 유트도 똥 싸고 개구리도 똥을 쌀 건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죠? 일단은 만약에 똥 같은 경우는 유리장 벽면에 싼 경우에는 네. 직접 좀 손수 닦아주시는 게 좀 반상하시기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분해생물 넣어주시는 거예요. 분해생물은 네. 뭐 톡톡이나 아니면 뭐 공벌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 네. 톡톡이 같은 걸 넣어주면은 이 친구들의 변이나 좀 냄새 같은 거를 같이 제거해주기도 하고 이완상으로도 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네. 건 진짜 좀 자연 순환을 이 유리장 안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해생물도 같이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물은 어떻게 해요? 여과기가 있는 거예요? 네, 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 30%는 좀 환수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 비바리움에는 지금 블랙 마사토가 들어있어요. 아, 여기 깔려있네. 네. 여기 안에 뭐 미생물 같은 게 같이 서식할 수 있는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뭐 미생물이나 이런 게 계속 순환되게끔 좀 작용이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여과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맞아요. 이게 세팅 애초부터 할 때부터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유, 유트야, 아유. 이게 유트들이 실제로 이렇게 맑은 물을 만나면 피보호복을 하는 애들이 몸을 식으려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거나 폭포수에 물을 담그기도 해요. 아따마. 아, 진짜 잘 만들었네요 우리 작가님. 오, 자연을 만난 히말라야 유트,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망할 나레이션. 우와. 저 진짜 샵 진짜 오랜만에 나왔더니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오, 이거 느낌 되게 우와. 이거 작가님이 다 만드신 거죠? 네, 제가 만들었어요. 우와, 이거 광석 같은 게 엄청 많이 박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세팅한 지 좀 오래돼서 이 다슬기도 키울 수 있겠다. 우와, 이거 처음 보는 비바리움이에요. 아, 네, 이건 제가 좀 새롭게 시도해 본 건데 약간 황금빛깔 팔루다리움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이건 진작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식물한테 안전할 수 있게 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 이런 식으로 진짜 원석 같은 게 좀 곳곳이 박혀있어요. 아~ 제가 귀여운 보석남도 좀 고가의 그 식물 아닙니까? 많이 고가였는데 지금은 많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건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작업이에요. 나무랑 실제로 자연 속에 있는 유칼레도니아 느낌 난다. 그리고 우와, 이거는 와 이거 다 덩쿨 같은데? 그쵸? 아, 네, 맞아요. 덩쿨 느낌. 약간 덩쿨 안에 있는 좀 깊은 곳을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아, 이게 살짝 이거는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이게 한 30cm 정도 되는 큐브거든요? 이런 사육장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작은 유트나 개구리 또는 소형 도마뱀들 뭐 모어는 개코 이런 거 있죠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우와, 여긴 자수정 마을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자수정이에요 이거? 네, 그리고 여기 뭐 조개 껍질 같은 것도 제가 디테일을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여기 동굴 안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게끔.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봐야 돼요. 실제로 보면 정말 이쁘고요. 한번 와서 보세요. 오, 그리고 여기 드디어 물이 없는 테라리움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되게 소형종 개구리 키우시려고 구매해 가신 분도 있으세요.
이거 실제로 다 살아있는 식물이죠, 이끼랑? 네, 다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끼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끼가 공기정화 능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집안에 하나 두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공기청정기 느낌으로 두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오, 어?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제작하고 있는 공기 비바리움. 정갈, 막 그다음 거들테일 리자드, 펜서 개코, 막 중 개코 이런 거 키워도 되겠다. 네. 레오파드 개코. 이게 습계형으로 이제 이끼랑 식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과 나무 흙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생물에 따라서 할 수 있겠네요. 아, 느낌만 보자면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직 미완성인데 느낌만 보는 겁니다. 다 완성되면 이거보다 훨씬 예쁠 거예요. 와, 역시 애들은 자연 환경이랑 비슷한 곳에서 살 때가 제일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잠깐 내 들어가면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잠깐만. 잠깐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미완성이야. 만들어야 돼. 오, 그리고 이거는 좀 독특합니다. 우와. 이거는 완전 색깔이 검은 색깔이네요, 싹 다. 네, 이거 블랙 플루다리움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원석 같은 것도 조화로워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생물에는 모해하도록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좀 비바리움이나 팔루다리움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물 키우시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색다른 느낌을 내면서 좀 관리는 쉬울 수 있도록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 네.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나름 느낌 있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국내 최초군요. 아,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끼볼이요? 네, 고사리로 많이 만드는데 네. 저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식초식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식초식물로 이끼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귀여워. 아, 우와. 사라세니아. 네, 맞아요. 사라이족 네펜데스. 네, 물이끼 같은 건데 네, 집에서 제가 축양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와, 이거 귀엽다. 피규어 넣어봤어요, 개구리. 네, 이런 포인트로 살려서 수반, 작은 나무 수반에도 이렇게 이쁜 이런 식물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바리움이나 네. 이렇게 팔루다리움뿐만이 아니라 좀 이끼 관련된 좀 제작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식물도 좋아하고 해초류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끼불도 만들어보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아, 근데 이거 만약에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거 배울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제가 네. 클래스를 진행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 비바리움이라든지 팔루다리움이나 뭐 이끼불 같은 거 아직 근데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아. 자, 그리고 여러분 번외인데요. 아, 제가 왔더니 여기 귀여운 피시프록들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 절대 못 참아. 절대 못 참지. 귀뚜라미 부어. 부어. 난리 난다. 사실 여기다가 귀뚜라미 100마리, 200마리 풀어도 금방 먹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개인적으로 픽시포록은 항상 보면 느끼는 거지만 먹는 모습이 참 귀여워요. 아유, 서로 물지 말고. 우리 태지야. 아까 그 아기 픽시포록들이 먹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태지야, 아유, 아빠 왔다 했다. 아빠 왔다 야 임마. 아유, 잘 지냈어? 응, 그랬어? 응, 말해봐. 어이구.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비바리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돼지 아주 잘 살아있네요. 아무튼 비바리움에 대해서 한층 더 알아갔던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 한번 배우고 싶으시면은 문의를 주시면 우리 희 작가님에게 배울 수도 있고 주문 제작도 받으시죠? 네, 주문 제작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